한반도 등줄기를 가로지르는 태백산맥의 한 자락. 이 산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이 날까? 산이 그러하듯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시작과 끝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탐욕과 욕망을 비워내고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 설법하는 곳, 팔공산 중암암이다. 중암암으로 가는 길이 곧 수행의 길이요 대자유인의 길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이 곧 수행이며 텅 비어야 비로소 충만해진다는 것을 이 길 위에서 배울 수 있다. 작은 도량을 이룬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자 경전인 암자. 오로지 비우고 들어가야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돌구멍절. 집착도 갈등도 없는 피안의 장소, 팔공산 밝은 기로 채워진 도량 중암암. 나를 먼저 낮추고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천년의 비바람을 맞은 암자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다. 팔공산 자락 중암암은 은혜사의 산내 암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중암암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삼성각과 관음전, 한 지붕을 이고 있는 두 개의 전각이다. 삼성각 안으로 들어서면 산신탱과 독성탱, 칠성탱이 나란히 봉안돼 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면서 고유의 민간신앙인 산신신앙과 도교의 칠성신앙 등을 수용해 생겨난 것이 삼성각이다.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가 소원을 비는 장소인 만큼 중암암을 오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삼성각과 관음전이 하나의 전각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벽을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다.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 준다는 관세음 보살의 가피가 영험한 곳 관음전.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곳 관음전에 깃들어 있다. 중암암은 중학 제일 기도 도량으로 불린다. 팔공산의 다른 이름인 중학에서 기도 명당으로 가장 손꼽히는 곳이 바로 중암암이다. 그래서인지 좁고 가파른 암자 가는 산길은 그 여정이 수행이요 기도나 다름없다. 요새의 성문과도 같은 암벽이 바로 중암암의 산문, 일주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암벽 사이로 들어가야 절에 갈 수 있어 돌구멍 절이라 불린다. 이 돌구멍엔 오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17세가 되던 해 삼국통일을 맹세하고 신비의 노인 난승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았던 곳으로 장군굴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공간 때문에 돌구멍을 지나가려면 저절로 자세가 낮아지고 고개가 숙여진다. 피안의 세계로 이어지는 돌구멍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해탈문이요. 불행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며 속세와 피안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불의문이다. 중화마음은 신라 때 원효대사가 토구를 짓고 정진하던 곳에 834년 심지왕사가 창건한 절이라 알려져 있다. 팔공산에 맑은 기운이 모이고 원효대사가 화엄산매에 빠졌던 수행 명당인 만큼 수많은 수행자들의 구도처로 천년 넘게 변함없이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돌구멍을 지나면 바로 대웅전일 만큼 좁은 절벽 위에 전각의 당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벼랑 위에 천년을 넘게 앉아있는 암자는 거센 바람도 가을의 햇살도 너그럽게 품어안고 있다. 자연도 법당도 오묘한 불법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 바로 중화마음이다. 대웅전 네 기둥에는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이 주련으로 걸려있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다. 절 한 번에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 절 한 번에 나를 향한 하심, 법당 바닥에 엎드려 오늘의 죄업을 참회한다. 공양, 예불, 울려,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불가에서는 수행이라 했던가. 작고 아담한 불상이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만큼은 크고 간절하기만 하다. 대웅전 내부엔 부처님을 모신 불단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중화마음의 창건이나 역사와 관련된 세 사람의 초상이 바로 그것이다. 죄를 지은 이는 들어갈 수도 없다는 돌구멍절 중화마음. 쉬이 찾을 수도 없이 높은 곳에 사방이 돌에 둘러싸인 절은 이름처럼 돌에 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중암암 위쪽으로 가면 커다란 바위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곳, 극락굴을 만나볼 수 있다. 한 뼘 남짓 바위 사이로 난 이 좁은 틈새를 세 번 지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 욕심이 가득한 이는 결코 이 틈새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한다. 좁은 바위 틈의 끝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자칫 바위 틈에 몸이 꽉 끼면 오도 가도 못할 듯 두렵기만 하다. 마음에 욕심을 담았거나 욕망을 단속하지 못해 몸을 키운 이들은 드나들지 못한다는 곳. 좁은 바위 틈을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악행을 용서받거나 몸집으로 욕망의 크기를 잴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극락굴은 스스로의 삶을 가슴속에 눌러 담은 욕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공간이다. 중암암 뒤편에는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약 3m 정도의 아담한 크기로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양식을 따르면서도 약해 보이는 기단부와 옥계석 낙수면의 전각이 강조된 고려 초기의 석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큰 바위 사이 협소한 대지의 자리에 보존 상태가 양호한 데다가 간결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춰 작은 석탑으로는 뛰어난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다. 비바람에 바위도 깎여나갈 만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중암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변치 않고 이곳에 남아있다. 삼이남, 팔공산 봉우리에 나란히 자리 잡은 세 개의 바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삼위는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를 뜻하는 삼법인을 의미한다고 전해진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아이를 얻기 위해 정성을 들이던 한 여인이 삼위남에서 간절히 기도해 아들 삼형제를 얻었다거나, 삼형제 혹은 친구 세 사람이 이곳에서 정진하여 뜻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져 오고 있다. 뜻을 구하는 이에게도, 깨달음을 구하는 고도자에게도 삼이남은 좋은 수행처임이 분명하다. 하늘 아래 찾아드는 것은 온통 구름과 비바람뿐이니 속세를 벗어나야 하는 수행자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리라. 오늘도 가슴속에 화두를 품고 일심으로 수행에 정진한다. 오랜 세월을 절벽 위에서 버틴 것은 중암암뿐만이 아니다. 바위 사이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가지를 뻗은 소나무 한 그루. 수백 년은 좋게 넘어 이름 또한 만년송이다. 흙 한 줌 없는 바위 틈에서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버텼을 소나무. 한 줌의 흙을 찾아 뿌리를 옮겼으면 이 소나무는 만년송이란 이름을 갖지 못했으리라. 너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저 비좁은 바위 틈에도 감사했던 소나무는 오늘도 티없이 푸르게
불법을 말하고 있다. 만년송 아래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수련을 하며 기를 받았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이렇듯 팔공산 곳곳에는 삼국시대의 유적을 비롯해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어하는 작지만 커다란 도량, 중함함.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포용하는 불교의 정신은 중함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통은 바다에서 업을 하는 이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용왕각이 산중에 모셔지기도 하는데 중함함의 용왕각은 샘터를 지키고 있다. 절벽 위의 암자는 작고 아담하지만 자연을 품에 안아 넉넉하기만 하다. 비우고 들어가야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는 돌구멍절. 그 입구에는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해우소가 절벽 위에 절묘하게 얹혀 있다. 정월 초하루의 볼일을 보면 섣달 금음에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절벽 위의 해우소. 근심과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 해우소라 했던가. 자연과 하나 된 해우소에서 욕심을 비워내면 몸과 마음이 한껏 가뿐해진다. 채로 금풍이라 했다. 잎사귀가 다 떨어져야 나무의 본모습을 알 수 있듯 욕망과 집착을 모두 떨쳐버려야 본래의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가을바람에 스스럼 없이 제 잎사귀를 내어놓는 나무처럼 제 속의 욕망을 자연이라는 도량에 내려놓는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번뇌라는 바위를 깨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낀다.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한들 바닷물을 마실 수야 없듯이 당장 마음속 욕망에 사로잡혀 무엇을 선택한 듯 마음을 채울 순 없다. 수행은 내려놓음이요 움켜쥔 손을 펴미다. 텅 비워야 충만해진다. 비움이 대자유인의 길이다. 악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울린다. 비우면 내면에서 울리는 자신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중함함은 흰 구름 거친 청산이요 진정한 자유의 도량이다. 욕망도 집착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곳. 절벽 위 천년의 암자는 오늘도 가난해진 맑은 마음으로 정진한다.